예, 변함없이 찾아줘서 감사합니다.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. 오늘은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토지를 촬영하러 왔습니다. 본 토지 앞에는 이렇게 경계 말뚝이 박혀져 있고요. 요 전주를 통해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본 토지는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고요. 이렇게 올라온 상태입니다. 지금 군데군데 저렇게 빨간 말뚝이 박혀져 있습니다. 저쪽에 보시면 이렇게 말뚝이 박혀져 있고요. 저 위에도 말뚝이 박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땅하고 바로 위에 있는 땅하고 단이 졌는데 저 위에 단이 진 땅가장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입니다. 여기까지 오는 접근성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 강남역에서 84k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춘천역에서 20km, 조양 IC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본 토지의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. 이렇게 참새가 이쁘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. 예. 토지 면적은 두 필지 합해서 678평입니다. 국필지 앞에서 678평이고요. 원토지 옆에는 이렇게 작은 실개천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물이 잘잘잘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저 위에서는 혐오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이 그래도 깨끗한 편입니다. 네, 다시 올라가서 한번 토지를 촬영해 보겠습니다. 네, 저 언덕박에 단을 올라가서 한번 밑으로 보면 축사가 앞에 있습니다. 네, 지금 뒤편으로는 이렇게 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.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. 예, 네, 본 땅 옆에는 저렇게 전주가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따라서 변함없이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 땅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축사가 있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. 근데 축사에서 냄새가 안 나고 있네요. 그리고 축사가 밑에 있기에 밑에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. 저 위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이 언덕박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.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날씨도 따뜻합니다. 예. 여기도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에 포함되는 땅입니다. 예. 저 앞에 전주, 그 다음에 통신조 사이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.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지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주말주택을 줘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요 단 떨어져 있는 부분은 텃밭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. 예, 저 앞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여기가 위치가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토지입니다.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. 토지 두 필지를 합쳐서 678평입니다. 예, 저는 오늘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